자, 8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할게요. 자,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제약 조건 얘기를 꼭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제약 조건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한된 조건이다. 이런 의미고, 이미 우리가 제약 조건을 몇개 사용했거든요. 기본키 제약 조건, 그리고 외래키 제약 조건. 두 가지는 사용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나머지도 완전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자, SQL 서버에서는 제약 조건을 6가지를 제공합니다. 자, 기본 키 제약 조건,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이거는 이제 몇번 했으니까 이해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포린 키 제약 조건, 외래 키 제약 조건도 두 번째 전하는 거고. 자, 지금까지 이제 안 배운 애들이 유니크 제약 조건, 그리고 체크 제약 조건, 디폴트 제약 조건, 세 가지를 안 배웠어요. 널과 포용, 이거는 했죠. not null.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열 정의할 때열맨 뒤에 not null이냐, null이냐, 이걸 넣는 것도 제약 조건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같이 사용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해보죠. 자, 프라이머리 키부터 볼까요? 기본 키 제약 조건은요, 많은 행에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기본 키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의 학번열 있죠. 학번열을 기본 키로 설정하죠. 그러면 학번은 중복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학번만 알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낼 수가 있죠. 많은 대형의 데이터에서 구분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기본 키다. 제약 조건이다. 그리고 회원 테이블 같은 거는 회원은 학번이 없으니까 회원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 회원의 아이디어를 기본 키로 설정을 하죠. 그래서 기본 키가 된 조건은 두 가지예요. 중복되면 안 되죠. 우리 학번 중복 안 되죠. 또 하나, 널 값이 허용이 안 돼요. 학번 없이 학생이 될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기본 키가 될수 있는 조건은 중복이 안 되고 널 값도 안 돼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만 그 열을 기본 키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주의해야 돼요. 두 가지를 만족하면 그 열이 기본 키가 되는 게 아니라, 이두 가지, 중복이 안 되고 널 값이 허용 안 되는 열이 있다면 그 열을 기본 키로 할 수도 있다. 이러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 열이 있는 테이블이, 우리는 없지만 어떤 테이블에 주민번호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도 이거 해당되나요? 중복 안 되고 널 값도 맞네요. 자, 이메일 어때요? 이메일도 중복된 사람 없죠? 그리고 이메일도 뭐 가입하면 되니까 꼭 입력해야 된다. 그럼 널 값, 을 허용 안 하면은 이메일도 되고, 휴대전화 번호도 사실 중복이 안 되고 널값 안 되고 이거 탈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서는 여러분 주민번호 드물고요, 이메일이나 회원 아이디 말고 이메일이나 아니면 휴대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회원을 구분하는 것도 종종 있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꼭 회원 아이디가 기본 키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현재 테이블에서 이런 게 모두 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개다 기본키를 할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우리는 뭐를? 회원 아이디를 기본키로 설정한 것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고 널값이 아니면 무조건 회원 아이디가 아니라, 그렇게 된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열 중에서 여러분이 기본키가 어떤 건지를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게 기본키의 의미입니다. 자, 또 기본키의 의미가 뭐냐면요, 기본키로 생성한 것은 자동으로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생성이 돼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요, 9장에서, 다음 장이죠, 9장에서 요 얘기를 좀 상세히 해볼게요. 지금 그냥 맛보기로 요 얘기만 한번, 요 얘기만 잠깐 언급해 봤습니다. 또 하나, 테이블에는요, 기본키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전제 조건이에요. 다시, 테이블에는 기본키 열을 하나만 있어야 돼요. 되셨죠? 그런데 두 개의 열을 합쳐서 하나의 기본키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키가 하나야지 반드시 한개 열에만 기본키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두 개의 열을 합쳐서 하나의 기본키로 만들 수는 있어요. 좀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것은, 여러 개의 열 중에서 한 개의 열에만 기본키를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끝마다 필요하다면 두 계열을 합쳐서 한 개의 기본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렇든 저렇든 무조건 테이블의 기본키는 하나다. 이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기본키를 만드는 구문은 이제 기억나네요. 열 이름 옆에다가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 열이죠. 유저 아이디 열이 기본키로 설정이 됩니다. 자, 방금 유저 아이디 열, 회원 아이디 열을 기본키로 설정할 수 있었던 건 뭐죠? 회원 아이디는 중복이 안 되고 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키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제약 조건은요, 이름이 있어요. 기본키로 설정하잖아요. 그럼 기본키 이름이 지정이 되는데, 제가 특별히 이름을 선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열에 기본키가 설정되면 그 기본키에도 이름이 있다고요. 그 이름이 제가 설정 안 하면 SQL 서버가 알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exec splp user tbl 요 구문을 쓰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테이블 DB에서 제가 한번 지금 확인해 보죠. 우리가 뭐 교재도 있지만 직접 실행해서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요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쭉뭐열 이름 나오고 쭉 나오고 여기 쭉 내리면은 자 컨스트레인트 타입 있죠. 제약 조건 타입이 프라이머리 키고 클러스터 디 인덱스고 요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네임 기본 키 이름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SQL 서버가 자동으로 이름 안 줬네? 그럼 내가 알아서 매겨줘야지 해서 자기가 자동으로 기본키 이름을 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이름을 주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362페이지입니다. 자, 열 설정하고 그다음에 아까는 프라이머리 키만 적지 말고 그 앞에 컨스트레인트하고 이름을 주면 돼요. 그럼 제가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제가 이렇게 줬어요. pk, 언더바, usertbl, 언더바, userid. 자, 이름을 예쁘게 주면은, 이렇게 보기 좋게 주면 왜 좋냐면, 이 이름만 가지고도 예측되지 않나요? 프라이머리 키인데, 유저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에다가 지정됐구나.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측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번 실행해볼까요? 네, 아까 한거 있죠? 아까 한 거에다가,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제가 해보죠. 여기서 이렇게 주지 말고요. 이렇게. 이렇게 주면은 드랍 테이블하고 해보죠. 드랍 테이블 시키고. 다시 만들어볼까요? 실행. 만들어졌죠? 한번 확인해볼까요? sphelp로. 다시 확인해보면. 어때요? 기본 키 이름이 인덱스 네임이 나오죠? 프라이머리 키고 인덱스 이름이 pk 언더바 유저 아이디 유저 tbl 유저 아이디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오죠? 여기 컨스트레인트 네임. 제가 준 이름으로 예쁘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또 하나 기본 키를 설정할 때요. 이제 실제 형식이 다양한데 좀 많이 알아두면 좋은 게 이렇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안 하고요. 테이블을 정의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콤마하고요. 이 뒤에다가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는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적어주면 프라이머리 키 지정하는데 이제 주의점이 이거예요. 아까는 여기다 제가 이제 비교해 볼게요. 여기다가 지정할 때는요. 이렇게만 써도 돼요. 왜죠? 지금 요 유저 아이디 요 열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따로 열 이름을 지정 안 해도 요 유저 아이디 열이 기본키로 되는 거고 얘가 컨트롤 X로 잘라내세요. 콤마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 많은 열 중에 어떤 열이 기본키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유저 어떤 열이 기본키 열이다. 이렇게 이걸 꼭 써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드랍 테이블 할까요? 드랍 테이블 하고 뭐 바이 테이블 안 만들었으니까 뭐 없어도 되죠. 자 실행하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까 구문과 이 구문은 동일한데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사람마다 뭐 아까 바로 뒤에 하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도 하기도 하고 뭐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합니다. 자, 한 가지 방식 더 알아둘게요. 자,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고요. 요거를 이쪽에다 할까요? 복사해서요. 여기서 연습하죠. 여기서. 자, 이렇게 하죠. 자, 드랍 테이블하고 테이블도 다 씌우고
자, 테이블을 다 만들고요. 이걸 안 해요. 안 하고 나서 기본 테이블만 만든 다음에 테이블, 얼터 테이블을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얼터 테이블이 테이블을 수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얼터 테이블문으로 따로 이렇게 기본 키를 설정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읽어볼게요. 이것 중요해요.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기본 키 없이 테이블을 만들고요. 이제 얼터 테이블, 유저 테이블, 유저 테이블을 수정하자. add constraint 제약 조건을 추가해라. 이름은 이걸로 줘라. 우리 이거 줬던 이름이네요. 그런데 어디에다가요? 현재 유저 테이블 선택했으니까 프라이머리 키를 유저 아이디어에다가 지정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쓰니까 이것 좀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alter 테이블로 따로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나서 따로 제약 조건은 alter 테이블문으로 지정도 한다. 요 방식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제가 테이블의 기본 키는 몇 개밖에 안 되죠? 하나밖에 안 돼요, 무조건. 하지만 하나에 열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두 개의 열애를 합쳐서 하나의 기본 키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얘가 이해예요. 보면은 지금 제품 테이블이에요. 제품 코드 일련번호, 제조일자, 현 상태인데 제품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이제 제품 코드가 A라는 게뭐 예를 들어 냉장고다. 그러면은 냉장고 찍어내고 냉장고 찍어내고 이러니까 냉장고 여러 개 찍어내니까 제품 코드를 기본 키로 못 만들죠. 그리고 이제 제품 일련번호는 냉장고에 0001, 냉장고에 0002, 뭐 세탁기는 세탁기 0001. 그러니까 만들 때마다 일련번호를 각각의 제품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복되잖아요. 냉장고의 제품 일련도 0001이고 세탁기도 0001이니까 중복이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조일자도 안 되고 자기 현 상태도 안 되니까 기본 키로 잡을 만한 게 없죠. 그런데 자, 이두 개를 합치려는 거예요. 제품 코드와 제품 일련번호를 합치면 어때요? AA001, AA002, BBB001 하니까 이러면은 키가 중복될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기본 키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쿼리문은 이렇게 쓰면 되죠. 프로덕트 코드 뭐 똑같이 프로덕트 아이디 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요두 개죠.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애드 컨스트레인트 아까 기억나죠? 이 이름은 뭐죠? 제가 지어준 거예요. 프로덕트 테이블에 코드랑 아이디를 합쳤다 이런 거.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하고 이렇게 콤마로 구분하시면 돼요. 프로덕트 코드 콤마 프로덕트 아이디. 이렇게 하면은 이두 개열을 합쳐서 하나의 기본 키로 설정하고 자, 크리에이트문 안에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얼터문으로 만드는 게더 일반적이긴 하지만 크리에이트문 안에도 다 쓰고 맨 마지막에 콤마하고 컨스트레인트하고 이름 주고 프라이머리키하고 비슷하게 형식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xec SPL 프로 프로덕티비를 확인하면요. 우리 아까 컨스트레인트 네임 나오고 타입 나오고 맵대 컨스트레인트 키가 이렇게 두 개가 나요. 콤마 콤마에서 이렇게 확인을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자, SSMS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디자인을 살펴보면요, 요 키가 이렇게 두 개가 나요. 이렇게 뭐 지금 안 해봐도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실제 실행해서 개체 탐색기에서 디자인을 확인하면 요 앞에 열쇠 모양이 두 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기본 키 제약 조건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외래키 제약 조건을 파악해보죠. 자, 외래키 제약 조건은요, 한개 테이블에 두 테이블 사이에 관계가 됐죠. 그래서 회원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 사이에 관계됐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역시 보장해줘요. 뭐였죠, 우리가? 어떤 무결성이었죠? 회원이 아니면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회원이 아닌데 물건을 덜렁 구매해버리면, 나중에 그걸 배송할 때 누가 샀는지도 알수 없고 물건은 샀는데 어디다 배송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본 키, 외래키 제약 조건을 맺어 놓으면 그럴 일이 안 생기죠. 자, 그래서 기본 키 테이블, 외래키 테이블에서 그 외래키 테이블이라는 용어 나오죠. 외래키가 정의된 테이블이 외래키 테이블이고 외래키가 참고하는 테이블을 기준 테이블. 그래서 얘를 부모 테이블, 자식 테이블 이렇게도 불러요. 볼까요? 그림 보시면. 자, 다시 여기 보시면 테이블 DB 다시 볼게요. 8-1 보면 얘가 회원 테이블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아이디얼과 요 아이디얼이 서로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얘가 기본키, 얘가 외래키.
그래서 이 테이블을 기본 테이블, 기준 테이블 이렇게 불러요. 얘를 참조하잖아요. 그래서 참조 테이블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자, 여기 아이디가 몇 개예요? 김범수 아이디는 KBS 하나죠. 얘는 KBS가 몇 개예요?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얘가 부모 테이블, 그리고 자식 테이블 이렇게도 불러요. 용어는 뭐 부르기 나름이긴 한데, 기준 테이블, 참조 테이블, 기본키 테이블, 외래키 테이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모 테이블, 자식 테이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키, 외래키 관계를 맺으면 뭐가 좋아요? 이 회원이 아이디가 없는데 여기 입력이 돼요? 안 되죠? 여기 입력되는 건다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기 쭉쭉처럼 여기에 있어야만 얘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안 생겨요. 엉뚱한 사람이 물건을 사서 그런 경우 안 생기죠. 물건 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배송하려면 그 사람의 아이디가 여기 있어야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없기 때문에 아예 입력 자체가 막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 실습 1, 2번에서 JYP를 입력하기 전에, 얘도 입력하기 전에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계속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의 무결성이에요. 무결한 데이터만 들어가지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이게 외래키 테이블이 참조하는 게 누구예요? 얘죠. 기준 테이블이 요 아이디죠. 얘는 반드시 기본키이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따 배울 유니크 키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기본키가 아니잖아요. 그럼 JYP잖아요. 쭉 가면 JYP가 여러 개 있다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죠? 누구한테 배송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foreign 키가 참조하는 기준 테이블의 열은 반드시 기본키이거나 아니면 유니크 키둘 중에 하나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래키 설정하는 방법 볼까요? 이미 여러 번 했지만 365페이지 보죠.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안에서요. 자, 외래키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 테이블이 있으면 기준이 되는 테이블도 있어야겠죠? 하고 유저 아이디 요열이죠. 그러니까 구매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를 외래키로 설정할 거니까. 그리고 뭐라고 쓰는지요? foreign 키하고 reference라는 용어 써야 돼요. 날 참조해라. foreign 키를 만드는데 참조해라. 어떤 뭘 참조해요?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어를 참조해라. 그러니까 여기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어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얘를 이렇게 참조하게 되는 거죠. 대신 조건이 뭐라고요? 유저 아이디어는 기본 키이거나 아니면 유니크 키여야 된다. 지금 이제 기본 키, primary 키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 문법상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고요. 자, 다른 방식으로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름을 내가 주고 싶어요. 얘도 역시 외래키 역시 이름이 생성되는데 제가 이름을 따로 안 줬죠. 그러면은 SQL 서버가 알아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꼭 이름을 지정하고 싶다. 내가 예쁘게. 그러면은 constraint 비슷하네요. 하고 이름을 주면 돼요. 이렇게 추가로 주면은 이름도 예쁘죠? foreign 키인데 유저 테이블과 by tbl에 외래키가 맺어져 있다.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자, 또 다른 방식으로 맨 아래에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num하고 다 설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콤마하고 constraint하고 외래키 이름. 그리고 foreign 키인데 대신 이제 아까는 foreign 키하고 뭐예요? 아무것도 안 써있죠? 왜안 써있냐면은 현재 이 유저 아이디 열, 여기서 지금 정의하는 거잖아요. 콤마가 여기서니까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저 아이디 열이니까 이렇게 지정 안 했는데, 여기서는 이 foreign 키하고 이 중에서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가로하고 유저 아이디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 요 열이다. 요 유저 아이디는 이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예요. 그리고 레퍼런스 하는 요 유저 아이디는 뭐예요? 유저 테이블, 기본 테이블, 회원 테이블이죠. 회원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를 참조한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더맨 마지막에 얼터 문 아까 배웠죠? 얼터 테이블 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쭉 써놓은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일단은 유저 테이블은 프라이머리 키로 먼저 설정을 했고요.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얼터 테이블 하고 Add constraint. 비슷하네요, 아까. Add constraint. 이름은 내가 지어준 거고. 그리고 foreign 키를 설정해라. 어디에다가 유저 아이디 열에. 현재 이 유저 아이디 열은 by tbl에, 그죠? by tbl의 유저 아이디.
열어요. 그리고 레퍼런스 참조는 뭐예요? 유저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를 참조해라. 이렇게 문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방식들 모두 다 쓰는 거니까요. 왜냐면 실제 SQL문을 만드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마다 자기가 쓰는 방식이 있으니까 뭐가 옳고 틀린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 여러분은 모든 방식을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exec SPLP하고 확인해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컨스트레인트 타입이 foreign 키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 이름이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키가 나올 거예요. 어디? 유저 아이디고 레퍼런스는 뭐죠?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다. 이렇게 확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요 유저 아이디는 현재 바이티블의 유저 아이디고 레퍼런스한 건 뭐죠?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를 참조했다. 이렇게 기억 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직접 이거 해보시면 돼요. 직접 SQL 서버에서 실행하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래키 옵션 중에서 또 기억할 만한 게 있는데요. on delete cascade랑요, on update cascade 옵션이 있어요. 이거 좀 중요한 옵션인데요. 이 옵션은 뭐냐면은 기준 테이블의 데이터가 변경될 때 우리 외래키 테이블도 변경할 건지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on update cascade가 설정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린 8-1 우리 뭐또안 봐도 되겠죠? 거기에 김범수가 아이디를 킴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구매 테이블의 KBS도 킴으로 자동으로 따라서 변경돼요. 그러니까 on update cascade를 해주면 기준 테이블의 그 기본키가 변경이 되면 참조하는 테이블의 데이터도 따라서 변경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안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근데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법은 쉬워요. 똑같이 alter 테이블에서 외래키 지정하고 맨 뒤에 on update cascade 이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아셨나요? 자, 요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따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잘 이해 안 가세요. 그래서 좀 이따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자, 제약조건의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요,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키 제약조건, 외래키 제약조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